시서스가 호르몬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먹는 거를 살로 안 가게끔 하는 또 작용이 있어요. 아주 굉장히 단순한 건데요. 우리가 먹잖아요. 먹는 게 모든 게 다 소화가 되고 흡수가 된다면 다 살이 이 열량은 다 살로 갈 수 있다는 거죠. 큰일 나. 그렇죠. 근데 반대로 시서스는 소화 효소를 억제해갖고요. 소화를 좀 덜 되게 합니다. 덜 되고 바로 배출이 네, 되게 하는 그런 성분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퀘르세틴과 이소난네틴이라는 성분이에요. 이야, 이름이 다 왜 이렇게 어려워. 네, 다 몰라도 돼요. 나는 진짜 제가 바라는 게 그거거든요. 내가 마음껏 먹고 그냥 바로 안녕 이러면 나는 즐겁고 싶지만 네. 뭐 모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근데 가능하면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네. 거예요. 먼저 이 두 개의 그릇에 이 탄수화물 분해 효소 아밀라아제죠? 네. 예, 둘 다 같이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 탄수화물의 대명사 식빵. 식빵이네. 네, 식빵을 둘 다 넣었어요. 저거 많이 근데 한쪽에만 시서스 가루를 탄 거죠. 네. 그리고 반나절 정도 이제 지나서 시서스를 넣지 않은 그릇과 넣은 그릇 비교를 할 건데요. 시서스를 넣지 않은 그릇의 식빵은 이제 분해가 되어서 흐물해졌네요. 네, 흐물흐물해졌죠. 거의 반죽처럼 됐고 시서스를 넣은 식빵은 그대로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안 떨어지네요. 네, 네, 네. 네, 아밀라아제 소화효소가 들어가 있는데도 이 탄수화물이 분해가 되지 않은 거죠. 와, 분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는 그대로 흡수되지 않고 배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대로 이렇게 먹고 네. 제일 바라는 거예요. 내가 제일 바라는 거. 그러니까 음식을 먹어서 흡수하면 몸 안에서 지방으로 변하는데 시서스를 같이 먹으면 탄수화물이 흡수되는 걸 억제해서 몸 밖으로 나온다. 뭐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시서스 추출물이 소화효소를 억제해갖고요.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라는 결과가 있는데요. 우리가 비만을 유도한 쥐에게 약 6주 동안 시서스 추출물을 먹였어요. 그랬더니 체중은 최대 61% 감소를 했고요. 지방의 조직 무게 또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비만뿐만 아니라 관절 건강까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관절이요? 사실 이제 관절에 통증이 생기는 이유가 염증 물질이 생겨서 그렇거든요. 네. 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 물질 때문인데 이 시서스가 체내의 사이토카인을 감소시켜줘요. 실제로 만성 고열관절염 환자들에게 8주간 시서스를 섭취하게 하고 이제 통증이 어느 정도 좋아졌는지 이제 알아보는 평가표를 작성을 하게 했는데 네. 이 통증을 나타낸 신체 점수가 무려 33%나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아니 이거 살도 빠지고 막 관절에도 막 우리 주위 잡아주고 하니까 맞아요.